A라인으로 퍼지면 열이 올라요. 딱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 치는 언니들. 제가 만약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오늘 하울의 베스트 1픽.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티타니아 쇼핑몰 히니크 2편 하울. 자, 첫 번째 옷인데요, 코벨르 린넨카라 셔츠 핀터 허리끈 풀려 미니 원피스 핑크 아이보리 블랙 컬러가 있고 53,900원이에요 이렇게 생긴 원피스인데요. 오, 이거 딱 봐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일단 딱 만졌을 때 레이온이랑 폴리가 혼방돼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입었을 때 엄청 시원할 것 같아요. 적당한 크기의 카라에 원단이랑 같은 컬러의 단추들이 달려있고요. 겨드랑이 쪽부터 해서 골반 쪽까지 라인을 한번 잡아줬고 치마 부분을 딱 펼쳐보니까 더 풍성한 느낌이 들게 플리츠 스커트처럼 만들어줬어요. 양 옆에 허리끈이 있어요. 지금 제가 허리끈을 안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리 라인을 되게 잘 잡아주고,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뒤에다가 허리끈을 묶어주면 또 뒷모습도 리본 포인트가 된다는 점. 플레어가 굉장히 풍성해가지고 허리 라인이랑 골반 라인 그리고 힙 라인이 예쁘게 잡히는 것 같아요. 움직였을 때 짜랄랄랄라 우우우우 여기가 이렇게 널널해가지고 이렇게 팔을 했을 때도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네요. 소매 기장감은 한 7부 8부 정도 되는 기장감인데 카라가 달린 것도 그렇고 소매도 길고 해서 단조한 느낌? 러블리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좀 유교거리야 하시는 분들이 입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인데요, 아르마 스퀘어넥 플레어 리본 스트랩 끝나시 비스티 미니 원피스 블랙 소라 베이지 컬러가 있고 35,600원이에요 오, 내가 요거를 블랙 컬러로 골랐었구나. 자, 이렇게 생긴 원피스인데요, 제가 1편에서도 이런 나시 원피스를 하나 골랐었잖아요. 비교를 해보면 이 원피스인데 이거는 약간 새틴 소재같이 반질반질 거리는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폴리백에 약간 매트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약간 드레스업하는 느낌이라면 얘는 조금 더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1편에서 보여드린 방금 그 원피스랑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어깨에 끈이 달려있어서 리본으로 묶어서 끈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입었을 때 가슴 부분이 이렇게 축 처진, 그리고 따로 핀턱은 잡혀있지 않지만 이 패턴 자체가 라인을 굉장히 예쁘게 잘 잡아준 것 같아요. 뒤에 지퍼로 들어가 있어요. 부드러운 속 안감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짠!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1편에서 아 이거 블랙 컬러도 엄청 사고 싶다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역시 과거에 나 칭찬해. 블랙 컬러를 골랐었구만. 리본 끈을 자기 어깨 사이즈에 맞게 조절을 해서 여기 리본으로 또 포인트를 줄 수가 있고 기장도 딱 미니미하게 너무 좋고 이 허리 라인을 너무 잘 잡아줘가지고 골반이 없는 사람도 딱 이렇게 A라인으로 퍼지면서 너무 예쁜 핏이 나오는 원피스인 것 같아요. 이 원피스를 입을 때는 검정색 브라탑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안에다가 흰색 브라탑을 입었더니 요렇게 요렇게 보입니다. 아, 그리고 저한테 브라탑 뭐 입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제가 입는 브라탑이 그냥 인터넷에서 3,500원? 막 4,000원?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진짜 리얼 막 기본 그런 거 그냥 아무거나 사가지고 그냥 입은 거거든요. 안에 얇은 패드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 패드가 굉장히 조그매가지고 얘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얘를 막 잘 이렇게 막 펴가지고 입어야 되는 저렴이한 브라탑이라서 뭔가 이거를 추천합니다 이러기가 약간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이것보다 훨씬 괜찮은 브라탑들 많던데 제가 또 그거 한번 조만간 사봐야겠습니다. 그냥 쌈마이로 입을 수 있는 브라탑이다.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서 똑같은 게 있다면 아래 걸어드릴게요. 제가 이 원피스를 어떻게 입고 싶냐면 그냥 나시만 입으면 좀 겨드랑이에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면 위에다가 이제 가디건 같은 거 하나 딱 걸치거나, 제가 또 자켓을 좋아하잖아요. 자켓을 위에다 딱 걸치고 부츠 같은 거 딱 신어가지고 시크한 느낌으로 코디를 하고 싶네요. 자, 그 다음인데요, 캔달 플라워 스퀘어넥 오프 숄더 밴딩 리본 셔링 퍼프 반팔 미니 원피스 레드 블랙 퍼플 컬러가 있고 47,900원이에요 일단 이렇게 생긴 원피스인데요, 저는 이렇게 약간 흰색 배경에다가 빨간 색깔 잔잔바리 꽃들이 이렇게 있는 이런 원피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꽃들도 잘못하면 약간 촌스럽단 말이야. 근데 이게 너무 예쁜 꽃인 거예요. 화이트 컬러 배경에 빨간색 핑크색 꽃과 이 초록색이 잘 어우러지면서 너무 예쁘다. 그리고 가슴 부분에 리본이 달려있고 가슴 아래쪽에는 이렇게 셔링이 한번 잡혀있고요, 소매에도 고무줄, 가슴 부분에도 고무줄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이 원피스는 앞에 말고 뒤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라인을 잡아줬어요. 이 흰색 지퍼로 들어가 있고요, 안감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짠!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일단 원단이 폴리백이라서 하늘하늘하면서 가볍고 시원해요. 넥라인이 또 제가 좋아하는 스퀘어 라인에다가 가슴 윗부분에 프릴 그리고 퍼플 소매로 들어가 있어서 더 귀여운 느낌 내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고무줄 밴딩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또 내리면 오프숄더 디자인으로도 입을 수가 있다는 점이 너무 매력적인 원피스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원피스로 두 가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어디 여행 가거나 했을 때는 이렇게 오프숄더 형식으로 연출을 해주고 데일리로 이렇게 소매
소매를 올려서 스퀘어넥으로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잔잔한 플라워 패턴이 러블리하면서도 살짝은 좀 빈티지한 느낌을 내주는 것 같아요. 이거 입으니까 약간 그 선미의 열이 올라요 요게 생각이 나네요. 에요. 여름이 좀 지나갔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다 하면 이 위에다가 자켓을 하나 걸치고 부츠 같은 거 신어도 언밸런스한 느낌으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러블리한 원피스에다가 캐주얼한 신발 같은 걸 같이 매치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입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원단이 엄청 얇고 시원해서 더운 날씨 이거 입고 나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옷인데요. 이거는 자체 제작한 옷이고 스페셜데이 트위드 금장 버튼 퍼프 포켓 기장용 반팔 카라 자켓 미니 원피스 베이지 아이보리 민트 블랙 컬러가 있고 이거는 기장 추가가 가능한 원피스예요. 가격은 67,900원입니다. 오, 짠! 자, 이렇게 생긴 원피스인데요. 제가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아이보리 컬러가 완전 화이트 컬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제로 보니까 올 화이트 같은 느낌보다는 아이보리 컬러에 흰색 실을 섞은 느낌? 카라 셔츠에 퍼프 소매가 아주 살짝 들어가 있고 무슨 사자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금장 단추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눈에 띄네요. 양 옆에 주머니가 달려있는데 이거는 페이크 포켓이고요. 위에 허리 부분 쪽에 라인을 한 번씩 잡아줬어요. 입었을 때 가슴 부분이 벌어지지 말라고 안쪽에 단추를 하나 더 달아줘서 이렇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원단이 좀 두툼한 편이라서 안감 같은 거는 없네요. 짠!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와, 얘 입으니까 생각보다 더 예쁜데? 기장감도 저한테 딱 괜찮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살짝 절개가 들어가 있다고 해야 되나? 포인트가 되면서 예쁜 것 같고 원피스 패턴이 몸매 라인을 너무 예쁘게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또 실제로 입어보니까 약간 화이트 컬러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딱 제가 좋아하는 컬러네요. 넥 라인도 적당하게 파져있어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어깨 퍼프도 너무 과하지 않게 들어가 있고 팔 기장이나 통도 딱 베이직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원피스를 고를 때 고를까 말까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런 금장 단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좀 은색이 좀 잘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금장 단추가 막 너무 달려있으면 왠지 모르게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좀 촌스러운 느낌을 준다 할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고를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핏이 너무 예쁜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는데 실제로 봐도 이 금장 단추가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원피스가 패턴이나 핏도 너무 괜찮고 원단감도 딱 탄탄하니 좋아서 또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 단추를 저는 다 떼가지고 제가 마음에 드는 단추로 이렇게 달아주고 입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 있는 부분이 단추가 조금 조여가지고 이 단추를 새로 달아줄 때는 여기쯤으로 이렇게 단추를 옮겨 달아서 입으면 베스트 원피스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인데요. 코코넛 밀크 브이넥 퍼프 소매 셔링 허리끈 레이스 반팔 미니 원피스 크림 퍼플 소라 블랙 컬러가 있고요. 43,100원이에요 오, 은은한 안개꽃 패턴의 레이스 소재고요. 소재부터가 굉장히 여리여리한 느낌을 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스트 부분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있고 얘도 이렇게 귀여운 퍼프 소매로 되어 있는데 안에는 이렇게 실키한 느낌의 안감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소매 부분에는 안감이 없어서 시스루로 비쳐요. 그리고 양쪽 허리에 끈이 달려있고 여기가 이렇게 은은하게 퍼질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거는 원단부터 옷 디자인까지 딱 유교걸인데 청순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원피스랄까? 근데 얘는 옷 자체에서 허리 라인을 막 그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아니라서 이 옆에 달려있는 요 끈이 아주 신의 한 수였다. 만약에 없었으면 핏이 별로 안 예뻤을 텐데 얘가 달려있어서 뒤에 또 포인트도 되면서 허리 라인도 한 번 더 잡아준다. 약간 시스루 소재에다가 안에 굉장히 얇은 안감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좀 비침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제 마이크 선이거든요. 이 마이크 선이 이렇게 다 보일 정도로 비침이 있습니다. 여름에 단독으로도 너무 예쁘지만 자켓에다 걸쳐도 너무 잘 어울리겠다. 갈색 자켓 이랑 뭐 검정색 자켓 이런 데다가 다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또 쌀쌀해지면 자켓 안에다가 입어서 두루두루 활용을 하면 아주 뽕빼겠네요. 딱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 치는 언니들이 이런 거 많이 입던데. 자, 그 다음 원피스인데요. 이거는 자체 제작한 옷이고 한눈에 반했음 SS 버전 기장용 브이넥 핀터퍼프 미니 원피스 아이보리 핑크 소라 블랙 컬러가 있고요. 얘도 기장 추가가 가능하고 47,900원이에요 어? 근데 한눈에 반했음? 이거 제가 1편에서 하울한 그 원피스잖아. 제가 그 원피스를 FW 버전으로 골라가지고 아 이거 여름 버전으로도 되게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여름 버전으로도 골랐네요. 자, 이렇게 생긴 원피스인데요. 전에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아니 어떻게 컬러도 딱 핑크색으로 골랐네. 아 내가 이거를 근데 컬러가 좀 다른데? 요게 가을 버전, 요게 여름 버전인데 보시면 여름 버전 원피스가 색깔이 조금 더 진네요. 기장이나 라인감 같은 거는 다 동일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원단을 만져봤을 때 얘가 엄청 얇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을 버전보다는 쭉
조금은 얇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스퀘어 라인에다가 허리 라인에 핀턱을 잡아줬고 뒤에도 이렇게 잡아줬고 어깨에 퍼프 그리고 한 7부 정도 되는 소매 여기에도 핀턱을 한번 잡아줬고요. 팔통 부분 빼고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안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짠!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다시 입어도 너무 예쁘다. 핏을 너무 잘 뺐어. 근데 제가 이거를 약간 의도치 않게 FW 그리고 SS 버전 입어봤잖아요. SS 버전 원단이 조금은 더 얇은 느낌이지만 보여드린 그 잔잔바리 꽃무늬 원피스처럼 엄청 얇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얘도 봄이랑 가을에 입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SS 버전으로 고를 것 같아요. 왜냐면 FW 버전은 봄이랑 가을에는 좋지만 여름에 입기에는 좀 더울 것 같은데 얘는 봄, 여름, 가을에 다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하나를 사야 된다면 저는 SS 버전을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입체적인 패턴으로 만들어줘서 핏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중요한 자리, 뭔가 조신한 느낌을 내주고 싶은 그런 자리 입고 가기 괜찮은 원피스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왜 똑같은 핑크 컬러를 골랐지? 이왕 고르는 것도 다른 컬러로 고를 걸. 아, 아깝네. 아. 자, 그 다음 옷인데요. 가인 셔츠 블라우스 미니 원피스 아이보리 소라 블랙 컬러가 있고 41,500원이에요. 오. 짠! 이렇게 생긴 원피스인데요. 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원단이 탄탄한 소재라서 흐물텅거리지가 않아요. 가슴 양쪽 부분에는 페이크 포켓이 들어가 있고 앞에도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허리 라인을 잡아줬고 저는 이거 모델 컷을 봤을 때 소매를 접고 올려 입어서 한 7부나 8부 정도 되는 기장감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긴팔이네요. 어깨에 이렇게 어깨 뽕이 들어가 있어요. 짠!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와... 박수 쳐. 오늘 하울한 것 중에 저는 얘가 1픽인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7부나 8부가 아닌 그냥 긴팔이라서 오히려 좋아. 봄, 가을, 겨울에 다 입을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 소매도 너무 길지 않게 딱 예쁜 기장감으로 잘 나온 것 같고 소매에도 이렇게 단추가 있고 여기에도 핀턱을 한번 잡아줬어요. 그리고 이 원단감이 너무 흐물텅거리지 않고 약간 탄탄한 느낌이라서 각을 잡아주는 느낌이랄까? 페미닌하지만 포멀한 느낌의 셔츠 원피스인 것 같아요. 어깨에 패드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각이 딱 잡혀있는 걸 좋아하는데 각이 너무 예쁘게 잘 잡혀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약간 자켓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소매는 그냥 이렇게 긴팔로 입어도 되지만 그 모델분처럼 한번 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출해도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화이트 컬러를 골라서 그런지 안에다가 제가 하얀색 속바지랑 하얀 색깔 브라탑을 입었는데도 좀 비치거든요. 그래서 얘를 입으실 때는 저처럼 화이트 컬러의 속옷을 착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가슴 부분도 너무 답답하지 않게 아주 딱 잘 맞고 이렇게 했을 때도 여기가 이렇게 넉넉해가지고 불편한 게 없어요. 원단이 살짝 늘어나는 원단이라서 활동을 했을 때도 아주 편합니다. 한 두 개 정도 더 사놓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얘는 오늘 하울의 베스트 1픽!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키장녀 쇼핑몰 히니크 하울 2편을 한번 해봤는데요. 히니크 쇼핑몰은 저 같은 키장녀들이 고민할 만한 그런 부분을 아주 잘 캐치를 해서 체형에 잘 맞게 정말 예쁜 옷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가오는 가을 겨울 옷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여러분 요기호때 다음 콘텐츠로는 어떤 쇼핑몰을 하면 좋을지 의견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어떤 옷이 가장 예뻤는지도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